신한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서울동부지검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 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.